여러분이 하셔야 될 선은 지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할 선은 지금 내 역량과 내 처지에서 최선인 그걸 하셔야 돼요. 제일 찜찜한 거안 해야 되고 제일 자명한 거 하셔야 돼요. 그걸 하면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고 그게 최선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그게 보살로서 이 땅에 최고의 좋은 어떤 화보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 이상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자꾸 혁명을 해야지 개인의 양심만 자꾸 챙겨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통령도 양심 운동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제 얘기대로라면 최선의 씨앗을 뿌리고 다 같이 뿌리자는 거예요. 각자 처지에서 역량되는 사람은 더 혁명할 역량이 있다고 혁명하세요. 그게 자명합니다. 뭔 얘기냐면 아니 별짓도 다 하시라고요. 각자가 자기 양심에 제일 자명한 게 있으면 하시라고. 나와 나 모두에게 제일 좋은 일이 있다. 그거 하시라는 거죠. 뭐뭔안 되고 뭔안 되고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자 자기 역량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정치인이 제 얘기 듣고 있으시다면 정치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셔서 국민을 위한 좋은 업을 지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국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너무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바꾸세요. 그런 혁명적인 나는 국민을 위해 혁명적인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다 지금. 그런데 내가 나약한 어떤 신념 때문에 좋은 일을 못하고 있었다. 욕심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 또내 편견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 양심 성찰 해봤더니 나는 이런 역량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참았던 걸 한번 해보자. 최선. 그러면 또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고요. 즉, 한명한 명이 자기 지금 처한 처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쉬고 계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시라고. 그게 합쳐지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자, 우리 민족 지금 제일 권력을 가진 제일 윗분부터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양심적으로. 다 같이. 그럼 당연히 바뀌죠. 예. 그러니까 남이 하면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지르세요. 먼저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부터 정치인들도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민주시대니까 국민부터 정신 차려야죠. 국민이 또 그런 사람 또 안목이 높아지면 좋은 사람 뽑을 거고.